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여기는 헬리오 시티입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죠. 제가 한 3개월 정도 전에 헬리오 시티 와서 임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송파 집값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리오 시티 온 이유는요, 최근 잠실 집값이 약간 들썩인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 아파트 선도 아파트 지수라고 했어요. KB에서 발표하는 선도 아파트 50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따집니다. 아파트 세대수와 집값을 곱해서 시가총액의 50이 아파트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11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중에 시가총액 1위,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 1위가 바로 헬리오 시티입니다. 헬리오 시티. 아무래도 세대수가 9,510세대나 되니까 뭐 1등 할 수밖에 없는데요. 헬리오 시티 시가총액이 14조 9,800억, 15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15조 정도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머스크, 뭐 빈살만 이런 사람들 정도면 헬리오 시티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 1등 했고요. 2위가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13조 1,100억 원이고요. 3위가 반포자이 12조 6,500억입니다. 자,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 1위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가 차지했습니다. 헬리오 시티 단지 안을 걷고 있는데요. 단지가 너무 커서 진짜 발바닥이 아픕니다. 아, 발 아파 죽겠는데요. 자, 얼마나 크냐. 84개동 9,510세대 아파트입니다. 잠실의 랜드마크 엘스가 5,678세대인데요. 헬리오 시티는 9,510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메모드급 아파트고요. 2018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85%입니다. 헬리오 시티 조경이 완전히 끝내줍니다. 여기가 센트럴 블루파크라는 조경단지인데요. 연못하고 한번 보세요. 와, 석가산하고 연못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정말 최고 아파트, 뷰티풀 합니다. 자, 시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사 기준인데요. 2021년 10월 최고가 23억 8천만 원 거래가 됐었고요. 2022년 9월 20층이 13억 8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너무 뚝 떨어졌죠? 자, 이거는 직거래입니다. 특수거래이고요. 2022년 12월 34층이 16억 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최저 거래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고요. 2023년 2월 28층이 18억 9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네요.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으로 좀 회복을 했죠. 제가 3월에 왔을 때는 18억 뚫느냐 안 뚫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18억을 뚫고 2월 말에 18억 9천만 원까지 갔었고요. 2023년 4월 29층이 19억 7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마이너스 17%,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7%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오늘 부동산에 들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거래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6월 초에 20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20억 벽을 깼죠. 자,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20억 벽이 깼다는 얘기는 20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20억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6월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조금 주춤하다고 합니다. 물론 매물도 많이 있고요. 매수 문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도 많고 매수 문의도 있는 상황인데, 뭐 거래가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니고 20억을 뚫고 분위기상 뭐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 제가 볼 때는 19억에서 20억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당분간 보일 것 같습니다. 1층에서 한 칸 내려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연결되어 있는 성큰 광장인데요. 야, 이게 세대수가 커서 그런지 성큰 광장도 굉장히 멋있는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은 제 얼굴 보지 않고, 자, 이게 성큰 광장 정원을 보면서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 시티, 자,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 1등한 아파트고요. 최근 집값이 다시 약간씩 들썩인다고 해서 제가 오늘 3개월 만에 현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자, 분위기는요. 자, 고점 대비 최고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33%, 23억 8천 가다가 16억까지 빠졌다가요. 자, 18억 9천 거래가 되고 19억 7천 거래가 되고, 최근에
실거래가 뜨진 않았는데 20억 거래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보합, 줄다리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집주인들은 뭐 헐값에 내놓을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20억 이상 매물 호가, 금매물들은 뭐 19억 5천 또는 금매물 아닌 물건들은 20억 이상 호가 부르고 있고, 매수자들은 살까 말까 고민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막 급하게 서둘러 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면 뭐 동이나 층이 좋은 물건이라면 20억 이상 거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